더불어민주당의 통화 공개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공천을 지시한 적 없는 데다 명태균 씨와 통화 역시 좋게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보고도 받은 적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는 인정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통화했다고 주장한 날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입니다.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선인 시절 이름을 내세워 직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 그때 공천 결정권자가 현재 개혁신당 의원인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김영선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공천 결정이 문제 없었다고 한 이준석 당시 대표의 SNS 글도 발췌해 덧붙였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